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였습니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정 지지도, 차기 지지도 등 3대 정치 여론 지표의 종합적 추세도 동일한 대세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 우위는 5%에서 10% 전후의 우위로 고착화 추세입니다. 민주 상승과 국힘 하락으로 이 추세는 강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 불가 상태에 고착되고 이재명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안정적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신뢰도는 꼴찌입니다.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되었습니다. 심리적 정권 교체 국면의 배경으로는 첫째, 이재명 지도부와 민주당의 안정이 대세 기반을 형성하고 둘째, 겸상불가의 윤한 갈등으로 여권 발 정권 붕괴 심리 확산과 윤한 양자 공동 추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차기 후보도 믿기 어려울 만큼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극단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 의지에 쌓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충한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 내각 전반의 오만한 국회 답변, 거부권 만능 대통령의 국회 개원 불참, 국회의원에게까지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권력 폭력 등이 극단주의의 연장입니다. 반국가 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입니다. 끝으로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 라고 질문합니다. 김건희 일가 무법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건의대란 상황입니다.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친일과 여사 우위가 본질입니다.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건의 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입니다. 반기독교적 예수 모독 강의, 이천공 이름을 연상시키는 의대 정원 2,000명 등 숱한 2,000 신드롬, 어려울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싸구려 친일론, 기시다 숙박 호텔 출현, 김 여사의 마포대교 자살 방지 시찰 배경으로 보여지는 자살 예방 강의, 영부인이 정치하는 시대라는 강의 등 천공의 친일 잡설이 족족 대통령 부부의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친일 사이비 교주에 교실을 받는 나라가 된 거니? 라고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영향력은 황제 조사, 모친 가석방, 의대 정원 등 정책과 인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전방위적입니다.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며 자제는커녕 더 강화되고 기획 노출될 것입니다.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 여사의 권력 의지와 생존 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 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의료 대란 사과, 책임자 문책, 보편이든 선별이든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한 수용으로 소비와 경제,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극단주의를 분쇄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민주세력과 개인이 소탐 대실하지 않고 단합하여 정권교체의 길을 확고히 하는 데 전력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만 더 이것으로 준비한 말씀은 드렸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금투세 문제는 예정되어 있는 24일 당의 정책 논쟁을 거쳐 조속히 당론 정리 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갈 것입니다.